발리 여행의 피날레로 그 좋지 좋다던 아야나 호텔에 왔어요. 너무 맛있어. 맛있어? 이게 바로 내가 발리에서 기대하던 바야. 나 왕따 될까봐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역시 돈값 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다. 맞습니다. 동의하신가요? 저희 오늘 항구로 갑니다. 엄마 아빠 말 태우기 대작전. 엄마 아빠 타고 싶었던 말 타네. 마지막에 한번 물어보자. 안녕. 빨리 와. 시간 놓치지 말고. 젊은 저희는 돈이 없어서요 걸어갑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말로 태워 보내드리고 젊은 효도. 어? 효도. 맞아. 젊은 저희는 걸어가. 무슨 목걸이도 줬어요. 어? 발리 여행의 피날레로 그 좋지 좋다던 아야나 호텔에 왔어요. 아빠 체크인해. 아빠 중국 부자 아저씨 같아. 웰컴 드링크도 좋네요. 여기는 너무 맛있어. 맛있어? 이게 바로 내가 발리에서 기대하던 바야. Thank you. 와우. 뭔가 굉장히 대접받는 우리 엄마 표정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도착해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이동만 하다가 왔는데 환영해 주니까 좋다. 한 열흘 발리 일정으로 왔는데 여기서도 벌써 단락이 네 가지로 갈라지고 있어요. 원시 체험부터. 원시 체험이래? 최고급 호텔 체험까지 완전 숙소 체험 여행이네. 여기다 앞이다 앞이다. 우리 이렇게 여기랑 여기 어디 가도 좋을까요? 보이고 여기는 여기 뼈. 와. 오 시원해. 오 좋다. 이 포가노는 거 아니야 이거 또? 너무 좋은데? 오 넓다 꽤. 이야 여기는 완전 잔디에. 야 고마워. 왜? 야 레벨 1, 2, 3가 1, 2, 3층이잖아. 응. 좀 레벨이 낮은데 일이. 근데 나 마당 딸린 집을 좋아하잖아. 여기도 어쨌든 마당이 있네. 너무 예쁘다. 저기 뷰도 정말 예쁠 것 같아. 테라스. 저기 구경 가볼까? 일단 우리 짐 좀 놓고 그러고 올까? 응. 오 화장실. 화장실 어딨냐? 여기. 아 여기 있다. 화장실 검사해. 각을 들고 화장실 검사. 덴탈 키트, 덴탈 플로스, 네일 키트? 네일 키트도 있어. 있을 것 같아. 아, 잠깐만. 오, 샤워실도. 어메니티가 이렇게 이거 있어. 이거 제일 좋은 거야. 아, 진짜? 어. 반대쪽 구경하러 갑니다. 구경할 거야. 오세요. 오, 세안이네. 더 좋은데? 엄마 여기 할래? 아니야. 약간 발리틱함이 살아있는 호텔이에요. 근데 이 아야나 호텔의 진가는 이 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죠? 이 부대 시설. 부대찌개. 부대찌개. 어, 유리가 깨끗해서 박을 것 같아요. 문이 없는 줄 알고. 여기는 굉장히 유명한 게 락바가 있어요. 다른 호텔 사람들도 다 락바 오려고 여기 오자마 다 기다리는 거야? 물어봐. 우리를 예약했다 물어봐야 돼. 우리 딸들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살자고. 그래. 비행기 타자마자 잊어먹고. 뭘 잊어먹어? 이 모든 것을. 이거는 있을 것이요, 냄새. 오케이. 뭘 얼마나 특별한 데인데, 뭘 이렇게 보안검색도 하고, 뭐도 하고, 뭐. 특별한 곳이야. 여기가? Special place? 야. 어, 벌써. 우리는 술집에는 특별한 데 없는데, 여기 뭐, 바위덩어리, 뭐, 바. 술도 팔아? 술 팔지. 와, 뭐야, 이거.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 비싸다 해지는데 가게 차려서 돈 벌고 그런 게 그렇지. 고마워. 1년에 한 번씩 이런 행사 연례 행사다. 다음은 엄마 아빠 차례야. 우리 미국으로 부탁해. 기대할게. 미국으로 부탁해. 아, 우리는 좀 싸구려로 가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선셋 타임.
오늘 선셋은 좋았어요. 아까까지 구름도 없이 좋지만은 갑자기 구름이 많이 생겨버리네. 그래도 예쁘잖아. 그래도 이 정도면 하나도 안 예쁘다고? 야, 어제 길리에서 그 빨간 거하고 이거 비교나 되냐? 그건 그래. 이래서 사람이 너무 좋은 걸 빨리 보면 안 돼. 그건 맞다. 그래서 내가 첫날에 2만 원짜리 숙소 한 거요. 어, 좋아. 지금 뭐 하러 왔어요? 아침 식사하러 왔어요. 근데 8시 반밖에 안 됐는데요. 햇빛이 엄청 셉니다. 와, 여기는 빵 종류도 엄청 많아. 시리얼. 주스만 해도 6종류. 베지터블 오믈렛. 햄앤치즈 오믈렛. 나 너무 설레. 나 이런 조식 너무 좋아. 원래 조식은 언니 음료의 종류 개수에서부터 평가를 한다고. 한국 카레? 오, 진짜 한국 카레다. 어. 근데 여기 첫인상부터 뭔가 심상치 않지? 역시 돈값 한다. 돈값 우리 그동안 진리나 우부대에서 갔던 데는 쓰레기야. 아니야. 그러면 안 너무, 되지. 너무 좋은 걸 경험시켜. 아니. 다양한 경험자래. 아니. 짜잔. 와, 된장국도 있어요. 대박이다. 엄마 클릭. 엄마가 좀 부실하지? 부실한데 그래도 카레 밥까지 비벼왔어요. 근데 여기는 한국 사람을 많이 배려한 게 느껴져. 한식 코너가 있고. 카레, 김밥, 뭐 김치, 그다음에 장국 뭐 이런 거 있는 거 보니까. 제가 호강하고 있습니다. 아빠 근데 수영장 관심 없지 사실? 관심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나 왕따 될까 봐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여기가 아야나 리조트에서 시그니처 장소예요. 사람이 있어서 아직 못 찍고 있어요, 저희는. 새들이 사진 찍는다고 우리 수영장에 숨어 있고 이렇게. 어이, 거리나. 사진 찍으니까 빗게 해주래. 벽에 딱 붙어있고. 붙어있고. 새들을 우아하게 사진 찍고. 식사 한 명 있고. 식사 한 명 있고. 이 머리에 물 맞으면서 머리에 여기는 아까 아야나 같은데요? 어, 아야나가 3개 호텔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 다른 호텔이야. 대박이다. 여기 안이 귀엽다. 여기 우리 가도 되는 거지? 어, 어. 앉아서 사진. 여기도 진짜. 와, 여기도 있어요. 우리가 아까 첫 판에 너무 뷰가 뛰어난데 그래가지고 힘들어 오니까 불러봐. 이제 감흥이 없어? 아빠의 수영 강습 교실. 자, 팔은 이렇게 해서. 표정을 그렇게 해야 돼? 아빠. 어, 나 이거 할 줄 알아. 네. 어. 아, 이러지 마, 힘들어. 그냥 가봐. 아니, 표정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빨리 나와. 언니 물미역이야. 물미역.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오, 잘한다, 세영이. 그래, 그래. 오, 잘한다. 그럼 숙달된 정유가 배행을 한번 보여줘. 어? 자, 여보, 저 빠져. 아, 팔 한번 딱 하고 배운 대로. 그렇지. 잘한다, 엄마도. 그렇지. 어, 엄마 요정 같아. 그렇지. 나만 세영 못해 진짜. 야, 너도 좀 배워봐. 그냥. 애기 너무 예쁘지? 어. 어머, 인형 같아. 인형 같아, 진짜. 인형 같아. 자, 지금부터 가족 수영 시합이 있겠습니다. 전업의 수영 선수권대 릴레이 프롬 코리아 세연채 릴레이 입경하 3레인 전업학과 세계 챔피언 인사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은 여기서 수영을 혼자 못하는 세화 초이. 공정한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반칙은 안 돼요. 레디. 부정 출발. 두 번 부정 출발하면 실격입니다. 시작. 과연 해병대 아버지는 실력 발휘를 할 것인가. 오, 파파 선수 지금 둘은 사고 났고요. 오! 오!
2등 2등 엄마 꼴등. 제일 수영에 돈 많이 들인 사람이 저쪽 아니야? 아 맞아, 돈 제일 많이 들인 수영에. 저는 군대에서 해병대에서 배웠어요. 오, 소감 한 말씀. 고국에 있는 건우한테 이 승리의 기쁨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 소감을 저 예비 신랑 거듭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랑해. 아, 자 꼴등 감사합니다. 기참합니다. 앞으로 수영을 더 열심히 해. 왜 저래? 아빠 원숭이 침 갖고 있어. 원숭이 침. 뭐 하는 거래? 저 새끼 어디 산 거야? 오 여기도 크다. 아까 여기.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다. 맞습니다. 동의하신가요? 네 조금은요. 아빠는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그러니까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이게 돈 써서 오더라도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허당이지. 그건 그렇지. 근데 어떻게 생각해본다. 딸들이 천만 원 가량 들여서 이 여행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맞아진 걸 수도 있어. 아 각자 M분의 1 해가지고 자기 돈 썼으면은 좀 더 그랬으려나? 돈으로? 근데 이번에 천만 원 썼으면은 대학교까지 이렇게 우리가 수금해야 되는 게 9천 원입니다. 이렇게 더 들었겠지? 이런 말 하면 욕을 먹어요. 욕을 그렇지. 먹어요. 10만원짜리의 위력이야. 어떻게 알고 있었어? 몰라. 몰랐어. 이거 겨드랑이 빵 배출구야? 만원 가치는 다 했어. 그러니까 다 했네. 다 배출을 했어. 했잖아. 이건 5천원 가치 확실했어. 이거 버리지 바깥다. 말고 딱 살았다가 또 행주로 써. 갈 때 행주. 한 번 더 입자.